네, 너무 기쁘고요, 이겨서. 그리고 눈물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조금 울컥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세상은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의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투쟁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또한번 느끼게 됐고요.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못된 이 경영 방침에 맞서서 우리가 알려내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선택을 잘하지 않았나. 오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같이 경기지부 동지들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이 시그네틱스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풍에 잘못된 이거를 관행을 깨고 정말 모든 사원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내 하도급이 아닌 정말 영풍에서 직원 채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갈아탈 수 있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어떠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시그네틱스가 영풍 재벌에 조금이나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 번의 해고를 맞으면서 대한민국에 이 사건을 알려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영풍은 아마 시그네틱스를 지겨워도 할수 있겠지만, 경영에 저희가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정리해고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자본으로 억누르고 그런 세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자 조합원인 것밖에 없거든요. 부당하게 뭘 요구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냥 조합원 이유 하나만으로 세 번씩 해고해서 길거리 이렇게 한다라는 것. 이 과정에 세 명의 조합원이 가셨습니다. 다 복직하고 싶다라는 마지막 염원을 제 가슴속에 남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늘 어떻게 부를 건데. 일단 돌아가셨다. 네네네. 그래서 해고 안 당했으면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판결문 나오면 이 판결문 갖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위자연 산소 익산에 있는데 판결문 주세요.